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불통과 비밀로 덮여있던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낯을 봤습니다. 구중궁궐이 돼버린 청와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청와대를 바꾸자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청와대 내 10명뿐인 수석 비서관도 대통령을 따로 만나긴 어렵습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안보실장도 모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진이 있는 위민관의 거리는 직선 500m, 대통령 관저와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참모진이 대통령과 격리된 수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보좌진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는 미국 백악관과 대조적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을 이유로 상당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공식 회의나 행사만 공개합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의 대통령 일정표입니다. 오전 11시 농림부 장관 면담, 오후 1시 국무총리와 오찬, 이어 내무부 장관과 면담, 이렇게 1대1 면담 오찬 일정까지 공개합니다. 경호 문제를 너무나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권위주의적인 청와대 문화가 아예는 습관화되고 관료화되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대는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구조나 관행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심리적, 물리적 소통거리를 줄여야 청와대와 민심 간 담장 높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 네. 이 백악관 같은 경우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 심지어는 잠자는 관저, 네. 비서들 사무실, 이게 다 한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지금 뭐 얘기도 그런 취지입니다만은 뭐 급한 보고를 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런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증언을 했던 게 참 황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있는 본관이라던가 관저와 또 비서동의 네. 직선 거리가 500에서 600m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수석 비서관이나 또 비서실장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언제 지어진 공간이죠? 지금 이 청와대 전체 공간은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 리모델링 논의가 있어 왔지만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동에는 수석들의 이제 사무실들이 있는데 네. 그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공간에는 그 비서진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본관 건물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청와대 건물이 크게 넓게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1층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2층까지.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넓게 현관이 네.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 2층에 주로 그래서 이제 산무하는 공간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배치도를 보시면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관 사무실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공간이어서 평소에는 거의 다 빈방입니다. 비서관 사무실이라는 거는 제1부속실장 네, 부속실 뭐 이런 사무실만 얘기죠?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서동 거꾸로 이제 비서동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관심거리였는데 있다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간이 집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비서동에도 있긴 있는데요. 박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도 이 비서동 집무실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비서실장 등을 교체한 이후에 간 작년 11월쯤 되겠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비서동 집무실을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 초안을 참모들과 논의하는 사진입니다. 네.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편안한 모습들인데요. 그렇죠. 예, 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리 저건 좀 심할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최순실 사태 이후에 박 대통령이 비서동을 자주 찾아오는 걸 보고 네. 아 정말 진작에 저렇게 진작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비서동 네. 대통령 집무실 뭐 관저 이런 거 말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본관 건물 안에 있는 기자실을 밖으로 내쫓겠다 뭐 이랬다가 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아마도 없던 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와대는 이미
기자실이 춘추관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본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미국처럼 네. 그 비서동 안에 기자실과 회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장소가 협사단 이후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춘추관이라는 건물을 새로 지었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춘추관이라는 건물이 새로 있었지만은 비서동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취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청와대 경내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말단 그 행정관들도 민심과 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많습니다. 네. 예, 공무원들과도 갑을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자단이 좀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 좀 네. 민심과 좀 더 가까운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기자단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아쉬움도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청와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네. 앞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